퀘스천마크입니다. 네, 라비아 퀘스천마크 오늘의 게스트 영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이제 인사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그럼 진짜 제대로 인사해도 되나요? 예, 예, 예. 네. 거기는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 영재입니다. 오! 네, 영재 씨가 퀘스천마크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나오는 처음 오셨다고요? 네, 완전 처음이에요. 저는 네, 이렇게 태블릿 PC로 대본을 보는 느낌을 처음 네. 받아봅니다. 그리고 진행도 하셨었고 사실 네. 이제 이런 대화하는 자체는 좀 익숙하시겠지만 이렇게 네. 또 이 시스템이 조금 되게 약간 네. 그 약간 미국 힙합 느낌 나고 약간 되게 힙하죠. 나오는 네. 힙합입니다. 되게 힙한 느낌이 나네요. 네. 나오는 우선 그리고 이제 상품 상호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좋아하시는 브랜드나 뭐 이런 진짜요? 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와우. 네. 또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영재 씨랑 이제 대화를 좀 나눠서 많은 분들이 라비 영재 씨랑 친한가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게 처음이고요. 네. 활동 이제 가끔 그쵸. 겹쳤을 때 우호하면서 뵌 적은 맞아요. 있는데 얘는 이제 인사하고 네. 맞아요. 반가운 네. 느낌 네. 반가운 네. 느낌을 지녔다 정도 있는데 이제 뭔가 따로 이제 그거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처음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랑은 그래도 아무래도 한창 이제 방송을 많이 할 때 와주셨던 거라서 제가 기억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2, 3년 만에 뵙는 게 아닐까. 네, 맞아요. 저는 거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살도 되게 많이 빠지신 것 같고 되게 멋있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살이 진짜 많이 뺐긴 했죠. 왜냐면 제가 네. 살이 너무 사실 좀 포동포동 했었어가지고 그때는 네. 좀 애기 젖살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26인 네. 거잖아요. 형님이시죠? 와, 저는 29이거든요. 네. 형님. 저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거는 이제 네. 그때 그렇게 영재 씨가 어렸던 거구나. 대단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창 이렇게 또 바쁘셨을 있지. 때. 네, 영재 씨의 홀로서기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네. 갓세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JYP 그리고 갓세븐과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고요. 최근에 네. 새로운 소속사에 둥지를 트셨습니다. 얍얍. 작년 연말 갓세븐 멤버들의 홀로서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네. 골든디스크 무대를 통해서 팬들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셨는데요. 그쵸. 분위기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네. 무대 입장할 때 서로 팔짱을 끼고 신나게 방방 뛰어나오셨다고.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사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일단 전개는 작가 누나였어요. 작가 누나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사전 녹화를 뜰 때 네네네. 이제 신나게 하자 마지막이니까 이제 네네네.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작가 누나도 그걸 느끼셨는지 저희한테 와가지고 혹시 되게 신나신 것 같은데 그 나갈 때도 그 감정 그대로 혹시 뭔가 해줄 수 있냐 이제 그래가지고 네.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야 일단 팔짱 끼자 팔짱 끼고 뭐 할까 형제다, 뛰자 형제. 네, 뛰자 이러고 네. 뒤에서 무슨 말부터 할 거야 오른발 왼발 한 여러 번 맞춰보고 나갔어요. 좋은데요. 네. 무대를 마무리하고 나서는 좀 어떠셨어요? 실감이 나셨어요? 솔직히 실감이 났다기보다는 좀 기분이 이상하긴 했어요. 언제 또 다시 뭉쳐서 7명이서 무대를 할 수 있을까? 그쵸.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7명이서 빨리 뭔가 다 각자 위치에서 또 잘 돼가지고 네. 뭉쳐서 또 이제 아가새 팬 여러분들에게 네네.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싶다. 7명이서 이제 신나게 무대에서 노는 모습을 네네.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어요. 네. 8년간의 활동을 또 해주셨는데요. 되돌아봤을 때 갓세븐 안에서의 영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갓세븐 안에서 영재란 그냥 갓세븐의 멤버였죠. 그냥 사실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영재라기보단 갓세븐을 어떻게 더 막 키워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저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갓세븐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각자 멤버별로도 갓세븐을 어떻게 해야 뭔가 좀 더 네. 알릴까? 좀 더 좀 공동의 목표. 네. 네. 진짜 공동의 목표였죠. 네. 그럼 영재 씨라는 사람은 약간 어떤 존재였을까요? 갓세븐 안에서 했던 역할? 아니면 뭔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 뭔가 좀 팬분들에게는 네. 좀 웃음을 많이 줄 수 있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음악적으로도 뭔가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되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약간 기분이 뿌듯하고 좋았죠. 노래하는 입장으로서 목소리가 또 너무 좋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반대로 멤버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영재 씨에게 멤버분들은 어떤 존재였는지 궁금한데요. 아 저에게 멤버들은 형제 뭐 가족이죠. 그렇죠. 지금도 좀 이따가 잠깐 재범이 형 만나야 돼요. 뭐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잠깐 만나서 뭐 이제 일 때문에 이제 뭐 할 게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야 되고 그만큼 아직도 그냥 연락이 끊이질 않아요. 자기 뭐 하고 있는지 막 사진으로 보내고 있고 뱀뱀은 막 지금 이래가지고 다들 이제 형제 같은 느낌이 있죠. 가족 같은 사이죠. 네. 이제 JYP랑 계약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많은 대화가 오갔을 텐데 박진영 PD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었을까요? PD님은 이제 아무래도 그 저희가 이제 그러는 시점에서 이제 B 선배님이랑 이제 활동하고 이제 좀 약간 바쁘셨을 텐데 근데 그런데도 저한테 이제 문자를 다 따로 이제 보내주셨어요. 뭐 머리가 아프고 이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겠지만 앞으로 너가 하는 뭐 미래를 응원하겠다. 만약 너가 모르는 게 있거나 약간 좀 곤란한 부분이거나 이런 게 있으면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해라 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든든하고 되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그렇게 긴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주시니까 와, 표현을 되게 많이 해주셨구나. 네, 새로운 등지에서 새 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요. 설레는 만큼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조금 걱정되고 어떤 부분이 조금 설레었을까요? 일단 설레는 거는 걱정되는 것부터 할게요. 걱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일곱 명이서 하다 보니까 일곱 명이서 했던 거를 혼자 이렇게 막 감당하려고 하니까 막 내가 막 연락해야 되는 것도 엄청 많고 이것저것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몫이 커졌으니까 본인의 몫이 본인, 다 이제 이거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사실 아직 무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무대할 때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솔로 앨범이 나와서 무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나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한 기분이긴 할 것 같아요.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설렘으로 한번 보장해 봅시다. 설렘으로는 일단 새로운 분들과 함께하는 거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뭔가 다시 뭔가 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뭔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뭔가 다들 멋지고 고맙고 그런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졌군요. 약간 그런 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너무 행복한 요즘인 것 같아요. 좋은데요. 소속사 아티스트로 송강호 선배님과 B 선배님 그리고 갓세븐 잭슨 씨가 있습니다. 맞먹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요? 여기와 함께 가봐야겠다. 맞먹게 된 계기 사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도 했었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직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직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떨려서 어디에 막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았어서 차라리 내가 조금 아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내가 더 원래 인연이 편하게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원래 인연이 있던 분들과 이제 함께 또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군요.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어쨌든 다양하게 구상하고 계실 텐데 영재 씨가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직접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아이디어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또 일을 아이디어의 도움을 이제 많이 받기도 하고 이제 뭐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앨범 또 있고 이제 다양한 이제 장르의 뭐 것들도 이제 도전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영재 씨의 추천곡 하나 듣고 올 건데요.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셨을까요? 저는 첫 곡은 아마 갓세븐의 고마워.
네를 추천했습니다. 여기 네. 나올 수 있지만 갓세븐의 고마워. 고마워 맞습니다. 듣고 고마워. 어, 왜 이걸로 아 고마워를 추천한 이제. 이유는 그냥 이렇게 뭔가 됐는데도 이제 네. 팬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이제 뭉쳐가지고 같이 좋아해 주시는 모습이 이제 너무 고마워서 그냥 진짜 표현하고 싶었죠. 네, 제가 평소에 네. 고맙다는 말을 좀 네. 좋아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웬만하면 고맙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감사하다는 좀 약간 벽이 있어 보여서 야. 그런 감사하다는 표현은 사실 조금 저는 이제 싫고 네네. 고마워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 때문에 네. 이 곡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영재야 고마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갓세븐의 고마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오래된 기억 속에 묻어둔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고 있니? 추웠던 겨울 속을 걷던 내 손을 잡아준 아주 작은 네 손은 그때도 지금도 날 위해 따뜻했던 봄처럼 날 녹여줘. 파도 치잖아 빛나는 그 물결들이 영원할 거라 믿고 있는 나 그 조금이라도 상관없어 이 바다에 빠져도 숨 쉴 수 있어 괜찮아 겁없이 끝없이 헤엄쳐갈게 네 손이 그때도 지금도 날 위해 따뜻하게 아직도 날 잡아줘 차갑게 그 눈들이 움츠리고 있는 날 안아준 네가 있어줘서 너무 다행이야 나에게 있었어 넌 나의 봄이야 정말 고마워요 네, 갓세븐의 고마워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네. 홀로서기를 시작하신 영재 씨를 위해서 퀘스천 마크에서 새로운 코너를 또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와우. 이름하여 영재야 속보 떴다 확인해봐라.
아 이제 이거 이제 들어가지고. 에, 맞습니다. 영재 씨의 앞으로의 활동을 저희가 응원하면서 가상 기사 타이틀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오호. 먼저 첫 번째 가상 기사 타이틀입니다. 속보. 영재의 일상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 영재가 산다 정격 출연. 오호. 오, 영재가 산다. 영재 씨의 일상.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저의 일상 어떤 약간 강아지랑 제가 반려견을 네네네. 키우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강아지랑 노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애한테 막 인형 던져주고 간식 네. 주고 막 이렇게 네. 예쁘다 하고 같이 둘이 누워 있고 사실 네. 얘는 별로 눕고 싶지 않은데 네. 같이 옆에 낑기면 따뜻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얘는 원하지 않는데 네, 원하지 않는데 내가 끌고 와가지고 약간 따뜻하게 그러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름이 코코인가 네, 코코죠. 네 코코 성대모사 해달라고 지금 많이들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슨 종이에요? 말티즈요. 아 애가 작았구나. 조그마구나. 네. 네. 너무 귀엽겠네요. 진짜 귀여워요. 영재 씨는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 네. 지인들이랑 함께 시간 보내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네. 영재 씨 친구분들이랑 만나면 어떤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친구라고 하면 이제 한 명은 이제 헬스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운동하는 모습도 가끔 보여줄 수도 있고 네. 또 친구 사실 서울에 친구가 얼마 없어. 아, 지금 한 명 나왔는데요. 아니 한 명에서 막히나요? 아니 서울에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만나면 뭐 운동 말고는 보통 뭘 운동 말고 하셨나요? 뭐 원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국이 좀 이제 바이러스가 없기 그렇죠, 전에는 이제 같이 네네. 뭐 술도 마시고 이제 하시고. 같이 뭐 막 한강 돌아다니면서 막 네네. 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어떤 술 좀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는 뭐든 상관이 없는데 네. 그 하나로 쭉 가야 됩니다. 아, 안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조금 힘들 머리가 아프고 그렇다고 이상하게. 네. 잘 드시나 보네요. 아니 잘 먹지 주량이? 않습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고수의 멘트인데요. 그냥 좋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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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 씨는 친해지기는 쉬우나 낯을 많이 가린다. 네.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막 활발하게 뭔가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주치거나 했었을 때 네. 뭔가 에너지가 이제 뭔가 잘 그 속에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 속에 있는 게 맞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안에서의 삶이 되게 네. 궁금해질 정도로 뭔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약간 네. 이제 혼자 있으면 좀 이상한 애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친해지면 되게 재밌게 가는데 뭔가 이상하게 그쪽은 낯을 안 가리는데 제가 엄청 눈치를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네. 전에 약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약간 이제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선 안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래서 막 어디에 가면 막 일을 같이 막 오래 하는데도 이제 친해졌어요 이렇게 보면 저 아직 안 친해졌어요 이렇게 말하고 왜냐면은 제가 친하다고 말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난 안 친한데 왜 친하게 말하지? 라고 생각할까봐 이제 저는 이제 배려해서 그 정도로 이제 낯을 가려요. 배려하시기 때문에 지금 헬스하시는 친구 같이 한 분 등장했습니다. 걔는 초등학교 이제 와우. 유치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네. 네. 영재 씨는 어떤 분이랑 조금 가까워지는 편이신 것 같아요? 먼저 적극적으로 조금 다가와주는 사람 아니면은 조금 오히려 그렇게 막 적극적이면 오히려 내가 불편하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계기가 있었을 때 친해지는 게 좋다라던가. 약간 먼저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와줘야 네네. 제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좀 별로인 것 같지만 근데 그럴 수 있죠. 판단해야죠. 아무 다 친해질 수 없죠. 지구랑 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구 사람들이랑 다 친할 수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막 먼저 적극적으로 하면 처음엔 엄청 좋은데 성향이 잘 맞는지 그 이후로 이제 이분과 친해져도 좋겠다 안 좋겠다는 이제 저의 판단이 쓰는 거죠. 점점 필요합니다. 네. 네. 필요하죠. 네. 두 번째 가상기사 타이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보. 영재 퀘스천마크로 인연을 맺은 라비와 전격 콜라보 성사. 아니 좋은데요. 선배님만 가능하시다면 저요? 저는 고맙죠. 아유, 저는 뭐 저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네. 정말로 네. 또 이제 아무래도 혼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많으실 거고 네. 혹시라도 뭐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네. 언제든지 같이 하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것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힙합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저도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발라드나 그런 게 좋은데 네네. 막상 공연에서 이제 콘서트에서 할 때는 이제 네네. 못 해봤던 걸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힙합곡을 많이 했어요. 콘서트 할 때는. 네네. 그래서 같이 그런 힙합곡을 해보는 건 어떻나. 좋아요 저는. 그리고 좋습니다. 또 근데 또 발라드도 좋아하시지만 네. 약간 리드미컬한 곡들도 네. 계속 이제 활동하시면서 네. 보여주시고 하셔서 너무 또 잘하시니까 그럼 좋아하죠.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진짜로. 영재 씨는 그러면 또 네. 저 외에도 함께 네. 좀 작업해보고 싶으시거나 콜라보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있을까요? 콜라보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저는 우선 폴킴 분이랑 한번 네네네. 해보고 싶고 목소리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해보고 싶고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일단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욕심이 많지는 않은. 네. 네. 발라드를 그럼 좀 많이 선호하세요? 네, 원래는 많이 선호했죠. 많이 선호하고 이제 갓세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점점 이제 다양한 음악을 알게 됐고 네. 사실 지금 막 발라드만 듣는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오히려 다 들어요. 그냥 뭔 노래 나오든 일단 들어보고. 마음을 열고 네, 네. 마음을 열고 진짜 음악 해야 되니까 네. 어디서 좋은 소스가 있을지 그쵸, 모르죠. 그렇죠. 네. 작업도 직접 하고 계신가요 좀? 네 작업을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한 곡 만들고 어제가 아닌가? 어저께지? 네, 네 지금 작업도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많은 네. 분들이 아까 속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작업을 영재 씨가 엊그제도 했다가 가장 큰 속보네요. 많은 분들이 네.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찐 속보 했습니다. 잘 건져냈고요. 네. 세 번째 가상 기사 타이틀로 가보겠습니다. 네. 속보 오랜만에 뭉친 갓세븐 멤버 팬들을 위해 특별한 무대 선보여 하셨습니다. 뭔가 당장 아니더라도 뭉치게 됐었을 때 좀 어떤 모습이기를 조금 그려보셨을까요? 사실 저희끼리 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상상은 어떤 무언가 진짜 있군요. 상상이니까 네. 이거는 너무 오해하지 말고 다들 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음악방송 1위 후보가 된 거예요. 네네네. 1위 후보가 됐는데 이제 한 명은 갓세븐이고 한 명은 갓세븐 중에 한 명이 1위 후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땐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한 명이 영재 씨가 되고 싶습니까? 아 물론 제가 누가 됐든 좋죠. 일곱 명 중에 하나면 됩니다. 네네, 누가 됐든 좋습니다. 좋은데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갓세븐 팀이 2등을 하게 되고 뭐 1등이 그 뭐야 1등이 솔로가 된다면 네. 솔로인 갓세븐이 된다면 갓세븐 팀이 수상 소감을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바꿔가지고 디테일한 상상을 네, 굉장히 진짜 쓸데없는 상상을 디테일하게까지 하는 저희예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정말. 그런 날이 네. 오면 그렇게 하고 뭐 안 오면 저희끼리 하죠 뭐. 네, 그럼요. 네. 네. 만약에 그럼 스페셜 무대로 딱 하나의 무대만 해야 한다 해서 네. 그때 어떤 곡을 좀 부르고 싶으세요? 지금 있는 곡 중에서요. 네. 지금 있는 곡 중에서는 아무래도 데뷔곡을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걸스. 그때 대박. 데뷔곡을 불러야 뭔가 조금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다. 네. 그때 그러면은 19. 19이었던 거죠. 오 마이 갓. 대박. 와, 멋있었는데 진짜. 데뷔할 때부터 멋있었어. 되게. 더 멋있었어요, 네, 다들. 네, 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제 저희가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니 마지막 가상 기사 코너 저희가 만든 코너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보내드리진 않을 거예요. 저 안 가려고요. 네. 마지막 가상 기사 타이틀은요. 네. 영재 씨가 직접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진짜요? 뭘로 하면 좋지? 이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로 하면 좋지? 마지막 가상 기사 타이틀. 이걸로 할래요. 그냥 올해 갓세븐 음악 방송 1위 후보 됐는데. 1위 후보 알고 보니 옆에
갓세븐 솔로. 되게 그게 너무 긴 거 아니냐고. 아, 작가님이 아,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럼 좀 줄여주세요. 제가 이걸로 이걸로 하는 거 어때요? 그러면 속보 영재 대 갓세븐. 좋다 좋다. 오늘의 1위는 과연 누굴까?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웃기겠네요. 그러면.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씨 추천곡도 듣고 올 건데요. 뭐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곡은 이제 보아 선배님의 배럴이라는 곡이고요. 최근에 나오신 곡인데 이제 노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되게 좀 전문적인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 약간 되게 변환이 노래의 변환이 되게 네네네. 신기하게 잘 이루어져가지고 쉽게 말해서 코드 변환이 되게 네네네. 엄청 예뻐가지고 네네. 추천하게 됐어요. 그냥 음악적으로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서. 전문적인 용어 바로 쓰셨네. 코드 아니, 변환 그 말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화려하다. 아, 분위기가 변환된다. 분위기가 변환된다. 아, 약간 네. 그런 게 많아서. 영재 씨의 추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거기서 한 걸음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걸어봐 넌 나를 믿고 그냥 걸어봐 위험한 게 재미나잖아 Can nobody tell you how you do it all 선택은 너야 뭐 도전을 해봐 나 해볼까 With the thought from a paradigm 깊은 정적 속에 나는 나랑 단둘이 우린 끝없이 재고 재고 또 재고 싸워 이긴 자가 독재지 이건 불꽃 같은 멋진 게임 깊은 밤을 흔들어줘 잠든 나를 깨워줘 안녕하세요. 저희 걸스. 저기 누구한테 인사하신 거예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걸스걸스의
앨범 소개를 하자면 그만 영지려줘 들려줘 들려줘 yeah yo 저희 girls girls girls는 yo yo yeah martial arts tricking 묻어나는 가리새 묻어나는 가리 저기 잠시만요 묻어나는 가리 뭐예요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묻어나는 가리 어디에 묻어놨어요? 사실 또 영재 씨는 사투리도 안 쓰잖아요. 노력의 결과인가요? 아 맞다. 우리 엄마가 봐줘 그랬어. 왜 화장 지우고 왔냐? 왜 연예인 보고 싶어? 연예인 보고 싶지. 어?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네, 벨벳 목소리가 사람 죽였뿐해. 잤는데 잠이 안 오네. 망했어. 나 술 안 마셨다 했지. 너 신고야. 에브리바디, I'm no al no alcohol. 어, 오케이. You say again and I kick you. 여러분이랑 노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정말 그건 자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들이랑 노니까 너무 재밌어 나 이거 켜놓고 잠들면 레전드인가? 영재형 브이앱하다 잠들었어요? 아침에? 숨소리 ASMR 제대로 들려주셨다고 네. 노래를 틀어놓고 또 주무셨거든요 배경음악도 마침 가세븐의 니 꿈꿔였고요 아 정말 잠 잘 오더라고요 그 노래 뭔가 팬들 보고 싶어서 한번 네. 켰는데 아니 그러면은 방송 누가 끈 거예요? 코코가 꺼줬나요? 깨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네. 무조건 X를 눌렀어 어우 내가 미쳤나 보다 아, 왜 이러지? 거미가 무섭습니까? 무섭죠 근데 또 약간 이런 건 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징그럽다고 안 하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걔네도 우리가 징그러워 보일 거야 그게 훨씬 심하지 바퀴벌레 이렇게 공격하고 하고 날라다니고 바퀴벌레 공격 안 해 너 안 무서워 바퀴벌레? 얼마나 무서운데 바퀴벌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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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옛날에는 좀 제가 무서웠어요 혼자 하는 게 좀 위축되고 그랬어 맞아요 그것도 댓글이 처음에는 진짜 제가 안 불려했는데 내 칭찬 글이 아무리 베껴도 그 악플 딱 하나가 그 하나밖에 신경이 안 쓰이니까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펑펑 울었어요. 지나간다 이곳 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오빠 나 4주부터 백수됩니다 어쩌지? 괜찮아 인생에서 백수도 한번 해봐야지 푹 자고 Have a good night baby Thanks 아가세 I love you 네 영재씨의 말말말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이래서 나한테 네. 이어폰을 꽂으라고 했구나 아니 아, 이어폰 안 꽂아도 되는데 무슨 게임을 한다고 자꾸 이어폰을 꽂으래요 그래서 이어폰을 굳이 꽂을 필요가 없는데 괜찮아 서른서 백선도 해봐야지 아 근데 졸리면서 아마 그렇구나. 그렇게 나도 안 가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이제 팬들한테는 그러는데 정말 너무 편안한 모습이다 네, 왜냐면 아 근데 그건 진심이에요 인생에서 백수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많이 괴로워하셨고요 네 감동과 수치가 공존하는 코너인데 혹시 감동도 조금 있으셨나요? 아 감동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네. 수치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수치스러워요. 감동이 사라졌어요. 감동이 묻혔습니다. 네. 네, 영재 씨에 대한 물음표 딜리버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비의 question mark. 26살 아가야님. 택배요. 영재님 퀘스천 마크에 출연한 이상 제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주세요. 우리 영재는 도대체 뭘 먹고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나랑 똑같은 26살인데 왜 저는 할머니고 영재는 아기일까요? 왜 혼자 시간에 멈춰있나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귀엽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팬분들이 이제 귀엽다고 이제 많이 하시는데 네. 약간 이게 괜찮은 건가 뭔가 20살 초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거지라고 내가 귀엽다는 말을 들어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혹시 신뢰가 갈까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아, 저게 뭐가 귀여워 이럴 수도 있는데 많이 또 귀여워해 주시니까 또 네. 팬분들이 저는 고마운데 네. 그럼 된 거죠 네. 네. 귀엽다 멋있다 중에 조금 그래도 뭐가 더 기분 좋습니까?
이제 귀엽다가 더 좋아요. 어, 원래 아니었고. 원래 약간 오. 더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는 멋있다가 그래도 아무리 기분이 좋죠. 근데 지금은 다 필요 없고 귀엽다, 어려 보인다. 저는 멋지다가 더 좋아요. 아. 왜냐면 귀엽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 같아. 아, 오케이. 뭔 내가 알죠? 모르겠거든. 아, 이게 나도 공감이 좀 돼야 네. 이제 오, 너무 귀엽다 하면 내가 이렇게 뭔가 느끼기엔 아, 귀엽다고 약간 이렇게 의아해지는 거죠. 아,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물음표 딜리버리로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나 뭐야 네. 이 소리? 백거동 소리. 네. 영재야 늘 응원해님 퀘스천 마크에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린 영재님이 게스트로 나온다고 하셔서 궁금증을 가득가득 안고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영재님의 솔로 앨범인데요. 첫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아르스의 곡으로 가득 찰 음반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떨려요. 눈물 쏟을 것 같은 발라드부터 내적 댄스를 넘어선 댄스 머신으로 만들 것 같은 곡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곡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 지금 영재님의 솔로 앨범 컨셉을 생각한다면 어떤 스타일로 채우고 싶은지 라포스트님께서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진짜 14년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영재님을 응원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더 좋아지고 와우. 더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친구 그 자체인 영재 항상 같은 자리에서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와우. 솔로 앨범. 솔로 앨범. 네 컨셉에 대해서 네 애정을 담아 물어봐 주셨습니다. 뭐 상상으로 지금은 네. 상상으로 만든다면 만든다면 이 생각이 있는데 어디까지 말할까 고민하는 거죠. 만든 다면이라기에 만들고 있기도 하니까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고요. 그냥 네. 뭔가 컨셉만. 아, 컨셉만. 뭐 식스 센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감각적인 것들을 곡으로 풀어서 해석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그런 느낌. 뭐 이랬을 때 뭐 어떤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상상이고 스포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아시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한 건 기대된다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또 네. 멋진 모습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음 물음표 딜리버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랑! 아랑! 아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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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랭이 콩떡님, 네이버 나우 올라온더 애청자로서 저의 최애인 영재님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지난번에 인스타 스토리로 박원님의 All of My Life 너무 감질나게 올려줘서 아쉬웠는데 제대로 각 잡고 불러주세요 제발요 하셨습니다. 아, 네. 곧 언젠가 각 잡고 해보겠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네. 네. 진짜 할게요. 작가님이 지금 한 소절만 제발 해달라고. 너무 뭐였죠? 아, 여기 리버브까지 또 오시네. 너무 힘들어 삶에 치이고 되는 것도 없고 가족도 안 보이고 언제부턴가 나도 중요하지 않고. 네. 뭐. 음색이 확실히 약간 안아주는 음색인 것 같아. 네. 약간 작가님 좋아하시고요 지금.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내 눈이 지나가다가 뭔가 격하게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을 하나 발견했어요. 네. 많이 좋아하셨고요. 눈물 주룩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성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문은 배딜리버리 볼게요. 아랑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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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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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폐업한 지 2시간 만에 폐업한 영재 떡집 단골 손님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떡집을 개업하게 된다면 영재 사장님은 갓세븐 멤버들 중에 어떤 멤버를 알바생으로 쓰고 싶은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일단 두 명 있어요. 두 명 고용. 두 명인 이유가 딱 있어요. 왜죠? 일단 재범 유겸인데요. 네. 재범이 형은 잘할 것 같아요. 하면. 잘할 것 같고. 근데 게으를 것 같고. 유겸이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래서 둘이 합쳐지면 이게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다. 네. 재범이 형은 약간 잘하는데 농등이 피울 것 같고 유겸이는 못하지만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만약에 그 둘의 그런 부분만 부각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바로 잘라야죠. 어, 가차없네. 바로 잘라야죠. 그럼 한번 역할을 나눠봅시다. 떡 맺히는 담당은 누가 할까요? 떡 맺히는 담당 아무래도 힘든 네. 거니까 네. 유겸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유겸 씨가 또 네. 피지컬이. 네. 떡 맺히. 왜냐면 제 몸이 형 힘들다고 안 할 것 같아요. 판매는요? 판매는 뱀뱀이 와서 해야 돼요. 뱀뱀 씨가 말을 네. 잘하니까 네. 진짜 네. 애가 대단해요. 말하는 능력이. 네. 네. 가게 정리 담당. 가게 정리 담당. 네. 정리는 진영이 형. 오. 약간 그 재범 씨는 이렇게 보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역할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 대신 능력치가 많이 높은 네네. 건데 네. 잘 안 하려고 하죠. 그게 문제점이지. 그럼 전반적인 걸 맡아야겠다. 네, 전반적인. 네, 전반적인 것을. 네. 홍보는 누가 하면 좋을까요? 홍보는 잭슨 형이 하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고. 홍보 잭슨. 네. 레시피는요? 아, 레시피 딱이네. 막 형. 막. 막 형이 또 약간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음식에 대한 또 네. 견해가 또 있으시고 다 역할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쉽게 역할이 정해졌고요. 재범 네. 씨는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걸로. 네. 네, 다음으로는 피딜리버리는요. 와당당당당. 와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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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원더풀. 네, 별의 속삭임님, 영재는 노래를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다음으로 그려보고 싶은 또는 그리고 있는 영재의 미래 모습은 어떤 그림인가요? 스케치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네 원래 진짜 음악 치료사가 꿈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심리 상담가를 시작으로 이제 음악 치료사의 꿈을 조금씩 언젠가는 해보고 싶지 않을까. 뭔가 마지막의 네. 모습은 약간 뭔가 결혼하고 뭐 하고 한 40대쯤의 모습은 하얀 가운을 입고 이제 그렇게 음악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기는. 누군가에게 어떤 치유의 의미가 되고 싶으신 거군요. 네, 그냥 뭔가 좀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뭔가 더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럼 지금도 사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뭔가 네. 내가 내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바로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뭔가 어떤 사람이 울면 이렇게 딱 느껴지는 울거나 무슨 감정이 이제 전달이 됐으면 느껴지는 건데 네.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무대에 있다 보면 그렇죠. 공연을 또 빨리 해야겠네요. 네. 안 한 지가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의 마음을 노래로서 치료해 주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영재 씨 본인의 마음은 좀 어떤 식으로 치유하고 싶으세요? 사실 그거를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나 자신을 어떻게 좀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네. 사실 저 자체가 쉬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형님께서는 약간 쉰다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저도 그게 많이 부족했었어가지고 네, 사실은 저도 궁금해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되게 지금도 완전 건강하다 할 수는 없지만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채워주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비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누군가에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채워주고 싶은 사람일수록 정작 본인 위로를 못해주고 있는 내 나를 신경 못 써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이게 안 하다 보면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일이 없으면 되게 불안하지 않나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나를 뭔가 더 몰아세우고 막 네. 다짐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더 알차게 뭔가 채워나가려고 하는데 채워지는 시간과 달리 되게 내가 채워지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사실 이 아이패드도 충전을 하고 핸드폰도 충전을 하는데 이 기계놈들도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정상 네, 내가 사람이 충전을 안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아 제가 그래서 좀 한 2년 전에 저는 이제 아 고장 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세게 한 거죠. 그 뒤로 그래서 조금 저만의 방식을 찾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온전히 찾진 못한 것 같지만요. 그래도 뭔가 그런 걸 찾아내려는
의지가 생긴 것만으로 약간은 시선을 돌릴 만한 의지가 생겼다라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 씨가 뭔가 휴가를 가진다라고 했었을 때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던가 하고 싶은 게 있다던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던가 그거를 그냥 있는 대로 해보시는 게 조금이나마 있는 그대로 않을까. 네. 그 막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치료하고 싶지만 여행도 안 가고 싶다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 가기 싫어도 가면 나아질 수도 있는 건데 네. 가기 싫은데 갔다가 더 스트레스 받고 네, 고장 나서 더 몸만 피곤하고 네,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뭐랄까 본인만의 방식이 뭐든지 간에 본인만의 방식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걸 찾는 게 좀 필요하지 어려운 것 않을까 같아요. 싶습니다. 네, 케이크님이 두 분 다 행복하자요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또 실시간으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아가세님이 최근에 꿀같은 휴가를 보내고 온 영재 뭐하고 쉬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휴가기간 동안 회사 출근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나 같으면 휴가기간은 회사 방향은 쳐다도 안 볼 텐데 영재는 회사에 꿀 발라뒀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마치 휴가 얘기가 나왔네. 네. 뭐 했어요 이때? 사실 휴가라기보다는 이제 네. 명절이어서 잠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려고 갔다가 네. 좀 조카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놀아줬는데도 지치질 않는 거야. 아, 너무 에너자이션 거야. 도망쳤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듣지 마. 이거는 듣지 마. 삼촌 진짜 열심히 놀아줬어. 삼촌 딴에는 진짜 열심히 놀아줬어. 근데 밤 12시 새벽 2시까지 그러면 삼촌도 좀 그 힘이 들어. 미안하다. 그런데도 계속 이제 옆에 기회되고 아 삼촌 심심하다. 근데 귀여운데 강력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쉽진 않죠. 쉽진 않죠. 네. 회사에 꿀 발라뒀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회사에는 이제 아무래도 중간중간 네. 뭐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갔다가 오고 딱히 뭐 가는 게 막 기분이 막 안 쳐다보고 싶을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좀 좋아서 그냥 가도 그쵸. 행복하게 갔다가 옵니다. 네. 그냥 공감이 안 되네요라고. 왜요? 나우 쪽 절대 쳐다도 안 보시나? 신사 근처도 안 오시나? 가로수길에서 만나자 그러면 손절하시나 우리 작가님들. 작가님이 여기 공감이 안 되네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네. 영재 뮤지컬 소취님, 영재의 뮤지컬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카세입니다. 저번 첫 V앱 때 뮤지컬에 대해 의미심장한 미소와 말을 해서 더 궁금해졌어요. 아. 뮤지컬 기대해도 되나요? 아 뮤지컬 뭐 뮤지컬이고 네. 뭐 이것저것 다른 활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할 거예요. 정말 많은 게 준비되어 있네요. 네, 정말 많은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열심히 일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뮤지컬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왔는데요. 시간이 빠르죠. 시간 진짜 빨리 가네. 영재 씨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이요? 오늘 우선 저는 좀 재밌었고 사실 오랜만에 라디오로 와가지고 네. 저 라디오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뭔가 누군가 대화할 수 있는 게 저는 더 약간 힐링인 것 같아요. 그게 힐링인 것 같아요. 얘기하시고 뭔가. 약간 네. 이러는 게. 그래서 라디오 할 때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줄었었어요. 라디오 하면서 누군가 말하고 누군가 이렇게 사연을 들어주는 게 뭔가 기분이 좋고 아 이게 그냥 알고 보니까 내가 이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얘기를 들어주고 작가님 여기 갑자기 네이버 나온 오디오쇼라고 전해달라고 뭐라고요? 이제 라디오가 아니고 여기는 오디오쇼다라고 전해달라고. 죄송합니다. 네. 뭐 가기 전까지 이렇게 한바탕 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약간 이렇게 대화하시는 걸 통해서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처음 봐서 그런지 네. 되게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아무래도 혼자서 보여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많은 분들에게 뭐랄까 새롭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걸로 저도 지금 오늘 그런 기운을 느꼈고 감사합니다. 많은 또 활동하시겠지만 그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영재 씨의 매력을 많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방송 듣고 계실 팬분들에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또 아까처럼 말씀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네. 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면서 저희는 보내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뭐 저희 팬분들도 와, 오디오쇼였어? 이러고 있는 게 아, 미안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네. 우리 아가씨 여러분들 뭐 앞으로 뭐 저도 뭐 저희 갓세븐도 뭐 다양한 뭐가 있을 거니까 뭐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제 앞으로 활동 계획은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정말 많아요. 골라먹는 재미 먼저. 약간 그 정도로 많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만큼 제가 더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좋은 영향력이 있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가세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영재씨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영재씨 보내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네 라비의 캐션 마켓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물음표가 제거되셨다면 채팅창을 느낌표로 채워주세요. 다음 방송 이틀 뒤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첫 번째 정규 앨범 캐렌시아로 돌아온 드디어 청아 씨가 오십니다. 영재 씨가 네, 청아 씨가 드디어 오십니다. 네, 저랑은 또 가까운 사이고 범 챌린지 첫 번째 주자로 또 함께도 해주셨고 너무 아끼는 동생인데 정규 앨범 이야기부터 개인적인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아 씨에 대한 물음표 퀘스천 마크 말머리 달고 이름 또는 닉네임 적어서 문자번호 샵 7117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이고요. 퀘스천 마크 재방송 오늘 끝나고 바로 재방하고요. 화, 목, 토 오후 3시에도 재방송됩니다. 뮤직 앱 5에서 전회차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끝곡은 가니의 퍼피 러브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물음표 드릴게요. 이거 뭐야? 아,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지막 질문이네. 저의 귀여운 포인트는 뭔가요? 채팅창으로 전 못 알려드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거짓말을 지켜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Ravi, The Crickets. 네 머릿속에 question mark. 편안하게 다 털어놔. Let's do a QA. 너를 위해 날 준비했어. 넌 너만 생각하면 돼. 날 써도 돼. Ravi, question mark.